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 네, 오늘은 조상바람, 네, 무서운 이유 이런 얘기 말씀드릴게요. 조상바람이 뭘까요? 예. 말대로 조상에서 탈이 났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자손들이 조상바람을 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조상을 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한다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조상은 바람, 조상 탈이 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편이 너무 미워요. 바람을 펴요. 부부싸움 나겠죠. 끝에 마누라가 에휴 이집 조상 응? 이집 조상 이래서 그래 라든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다든가 아 꼴보기 싫으니까는 네 조상도 싫어. 올해부터 제사 안해 이러잖아요. 그말 그때부터 이제 놓여온 거예요. 그 시간부터 조상 바람은 시작됩니다. 각 사돈끼리 싸움 나겠죠. 이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조상은 이제 많이 일어나요. 사실 결국 이혼합니다. 이혼해서 뭐 속실하는 거는 뭐 모르겠으나 자손들은 이제 고생이고 이혼 과정에서 이혼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조상 바람이에요. 조상님이 노하시고 화심이 나시고. 괘씸하시고 이런 거죠. 또 조상바람, 신바람이라고도 합니다. 신가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빌어야 되는 사람, 빌어야 되는 사주의 자손이 있을 경우 또 조상바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신가물, 그러니까는 빌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왜 조상바람이 날까요? 이 집안이 우환이 많아요. 이 가문에 너무 우환이 많아서 윗대 조상님 중에 공부를 하신 분 있잖아요. 원력 있으신 분이 집안을 조금 세우시려고 공부를 하신 분이 또 나와 이렇게 조금 맞는 어떤 사주의 자손이 있습니다. 네, 그 자손이 이제 사주를 보면은 신의 사주인 겁니다. 신을 모셔야 되는 사주겠지요. 그래서 신을 받네 맞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빌어주고 남을 빌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내 가정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우리들 신사주라 그래요. 그래서 신바람이라고도 해요. 조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칠성바람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결국 공들여라는 거거든요. 조상바람이 나면은 항상 자손들, 식구들 전체가 구설이 나고 잔병이 치고 큰병이 치고 항상 하루하루가 그냥 불안불안 초조초조. 네, 하나 끄면 또 어떤 일 벌어지고 이렇게 될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빌어야 되는 자손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걸 벌써 이제 감지하시고 윗분들이 벌써 이렇게 도 닦으라고 수행하라고 보냈잖아요. 어릴 때부터. 조상바람, 우리의 입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하더라도 돌아가신 조상님이 입에 담는 거 아니에요. 남의 자손들 있잖아요. 우리 화나면 이? XX 막 찾고 그러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뒤에만 조상이고 나만 이렇게 빼기라면 빼기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자손도 그 뒤에 조상님 있고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끼리 존중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내기 전에 나부터 좀잘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조상바람 나고 뭐 신바람 신의 가물이 있고 칠성벌전 뭐 이런 거 산소탈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요. 천도하시고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받을 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 거의 그래요. 네. 안 받으면 좋지요. 또, 형편대로, 네, 형편대로 맞고 가시는 게 좋죠. 네. 어떤 부부가 왔어요. 막 상담하다가 식당에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부인분이, 에이씨, 니네 집구석, 응? 니네 이 집 집구석, 집구석 조상님 이런 거 아니에요? 보살님? 막 이래요. 어우, 정말 웃을 일 아니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화가 난데 이상하게 점점 날이 갈수록 더 화가 나요. 조상이 올라서 그래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속을 새기고 조금 덜 벌어주신 거에서 처음에 미안했으나 나중에는 시댁 쪽에 조상이 오르면은 괘씸해서 안 봅니다. 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싸움 날 때 이놈의 집구석, 네 집구석, 네 조상 뭐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나도 욕 먹겠다는 거거든요, 내 조상님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해. 그러면 안 돼요. 네. 말 가리셔야 돼요.